동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은 해동 잡록이고 권별이 작가이면서 17세기에 작성하였습니다. 동양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동양주를 읊은 시에 병에 가득한 신선주를 동양이라 하는데 사람을 취하게 하는 향기 이상도 하여 담담한 춘당에는 개수 나무의 그림자 어우러지고 영영한 새벽 이슬은 난초의 향기를 적셨다 해서 해동잡록의 동양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동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저자 미상이고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양주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술과 고기를 하동 부원군 정인지, 봉원 부원군 정창손, 남양 부원군 홍달손의 집에 내려주었는데 정창손은 술을 마시지 못함으로 동양주로서 내려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동양주 양촌집 권근 14세기 동양주 동양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병에 담은 술을 동양주라 하는데 꽃다운 향취 유다르게 취하누나 담담한 봄 하늘의 달빛이 몽롱하고 함초롬한 아침이슬 난초향기 풍기네 맛봄에 점점 아름다움 많았는데 마신 뒤는 비로소 취향이 있음을 알겠네 천상의 수타가 이보다 나을는지 이제부터 자아상을 부러워 안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주 음식 디미방 안동 장씨 1670년경이고요. 동양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백미도대 장말하야 이렇게 해서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백미도대로 해서 만든다까지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도대로 가루를 내어 구멍떡을 부드럽게 만든다. 2. 구멍떡을 삶아 식히고 누룩가루 두 대를 섞어 둔다. 덧술 1. 3일 만에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물을 뿌린 다음 쪄서 익힌다. 2. 식기 전에 밑술에 섞어 넣는다. 여름에는 중탕하여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양주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 동양주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백미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낸후 구멍떡을 만든다. 2. 누룩 두 대를 섞어 담는다. 덧술 빚기 1.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 찐다. 2. 끓는 물 한 말과 섞어 풀어식힌다. 3. 다음 앞서 만든 밑술에 섞어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